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줄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KB국민은행이 발간하는 창작 동화집 동화는 내 친구 22호가 어린이들 손에 전해집니다. 온 국민의 동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B 창작 동화집 소식을 하홍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참신한 신진 동화 작가를 발굴하는 KB 창작 동화제. 어제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4층 강당에서는 KB 창작 동화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작품 공모에는 총 1,900여 편이 응모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당선자 18명에게 3,300만 원의 창작 장려금이 수여되었습니다. 빨리빨리로 대상을 받은 최보윤 씨에게는 한국문인협회에서 제공하는 등단의 특전도 주어졌습니다. 동화 작가의 첫 출발선으로 이렇게 큰 대회,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되게 커지고요.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와 좋은 상을 주신 KB 창작동화제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92년부터 이어진 KB국민은행의 창작 동화집 동화는 내 친구 22호가 발간됐습니다. 올해 수상작 8편과 작년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2편으로 구성된 동화는 내 친구 22호는 KB국민은행 영업점 그리고 전국 12,000여 곳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무상으로 배부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동화집을 발행해 전국 점자 도서관과 맹학교 등에 전달해 왔으며 올해는 점자 동화집과 구현 동화 CD도 함께 제작해 장애우들을 위한 보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KBN 뉴스 하홍수입니다. KB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KB국민은행은 서울 소재 영업점을 중학생 직업체험장으로 개방하고 직업체험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영업점 직원 중한 명을 멘토로 지정해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과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KB 스타뱅킹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의 달 맞이 즉석 당첨 이벤트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실시됩니다. KB 스타뱅킹 즉석 당첨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KB 스타뱅킹에 최초 가입하고 객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QR코드는 KB 스타뱅킹 고객센터 화면에서 QR 리더를 이용해 인식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편의점에서 교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각 영업점에서는 QR코드 이미지를 출력해 객장과 창구, 그리고 고객 PC 화면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KB 스타클럽 고객의 손주와 자녀를 초청한 템플스테이, KB 꿈나무와 함께하는 산사 여행이 지난달 27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KB 스타클럽 로얄스타 등급 이상 고객의 손주와 자녀 80명은 충북 보은에 소재한 속리산 법주사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템플스테이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명상과 숲길 걷기, 그리고 사찰 음식 등을 체험했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다양한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레는 어린이날이죠. 혹시 아이의 선물로 고민하고 계신 고객님이 있다면 아이의 이름으로 된 저축 통장 하나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KB 주니어 스타 통장과 적금 상품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뽀로로 캐릭터는 물론 우대이율과 자녀 안심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저축 습관도 길러주고 미래의 꿈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선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